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종시 부산교육 교장교복 지원에 관한 철회에 대해서 세종시 학교 운영위원장 협회에 제안 의견에 참여해주신 기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유치원 58곳, 그리고 초등 47곳, 중등 23곳, 고등 17곳, 특수학교 1곳, 이래서 총 146개 세종시 관내 운영위원장들의 협의체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협의체 고문이자 아름정학교 운영위원장 백종락입니다. 오늘 진행 방법은 상임, 저희가 이제 협의회 회장님이신 문지은 회장님과 상임 부회장님의 성명서 낭독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이후에 질의응답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서 소개받은 협의회 회장 문지은, 상임 부회장 이재희입니다. 지난 23일 세종시위에서 벌어진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세종시의회 의장 서금택과 행정복지위 최평석 위원장은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춘인 세종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의 공통공약인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위해 교육안전위, 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 학부모회장협의회, 학생회 등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안에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에 합의하고, 그 지원의 방법으로 현물 지급을 확정하고 조례안이 교육안전위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교육 주체들과의 아무런 협의와 과정 없이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의원들은 수정안을 제출한 사태를 의회 스스로 의회 질서를 무시한 처사이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중재해야 할 서금택 의장과 최평석 위원장은 수정안에 서명함으로써 그 책무를 망각하였다. 이에 서금택 의장과 최평석 행복위 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한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이 발의한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1. 교육감과 시장의 의무를 학교장에게 전가함으로써 학교 내의 혼란과 구성원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2. 수정안의 근거인 교복 미착용 학교에 대한 형평성 지적은 각 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무지의 처사이다. 이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세종시의회는 교육안전위 원안대로 조속히 재상정하라. 2.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서금택 의장과 행정복지위원회 최평석 위원장은 사퇴하라. 박성수 위원은 당장 수정안을 완전 폐기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즉각 사과하라. 4.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의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과하라. 만일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이다. 각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복 지원 사업 예산의 심의를 거부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학생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할 것이다. 감사합니다.